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트북과 외부 모니터 연결 시 화면이 가운데로 모여드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배기를 사용해서 DOS형 노트북, 윈도우 7, 윈도우 10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55인치, 19인치, 40인치, 27인치 모니터를 연결하였습니다. 예전에 DOS형 노트북에서는 외부 모니터 연결 시 가운데로 모여들지 않고 자기 배율 그대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화면이 모니터 분배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화면이 모여드는 현상 없고 배율 조절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7에 와서는 반주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노트북 모니터가 가운데로 모여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셔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직접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노트북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엔비디아 제어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왼쪽 메뉴에 보면 디스플레이 밑에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하려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십시오. 삼성 싱크 저쩌고 있고 랩탑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외부 모니터 전체 화면 랩탑 디스플레이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꽉 차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반주기를 실행을 했을 시 가운데로 모여드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이게 작은 화면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내부 모니터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10 운영체계에 인텔 그래픽 카드 칩셋이 사용이 된 HP 노트북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모니터는 외부 모니터는 화면이 꽉 출력이 되지만 이 노트북에서는 화면이 모여드는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픽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픽 옵션 밑에 완전 평면 모니터 맞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니터에 대한 설정, 외부 모니터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배율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화면이 꽉 차서 나옵니다. 바깥에 외부 모니터도 전혀 변화한 것이 없고 내부 모니터만 꽉 차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모텔이나 이렇게 뭐 다른 프로젝트를 연결했을 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탕화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인텔은 인텔대로,
이렇게 그 옵션을 잘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외부 모니터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